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자, 2018년도 6월 7일 날 시행했던 고1 모의고사 32번 빈칸 추론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그냥 난이도는 평타고요. 아, 별 3개 한번 줘봤습니다. 그래서 위클의 소재는 How to be a good manager. 어떻게 좋은 매니저가 될 수 있느냐. 자, be flexible 해라. 그래서 flexible 유연성을 가져라. 너희가 임무를 할당할 때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접근법을 가지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아니면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식으로 가면 되고요. 자, 주요 문법 스킬로 우리가 봐야 될 게 현재 분사, ing 형태의 형용사와 그리고 가정법 현재하고 과거 속에 당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간접 의문문, 어순이 의문사, 주어동사, 명사, 절로 쓰이는 애들 정도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자, 변종 내신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우리가 접속사 문제가 꽤 나오고 있고요. 한 4개인가. 그리고 영장 문제로 낼 수 있는 문장 하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저 요약문으로 단어 2개 넣기, 웬 뭐뭐 할 때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2개 넣기 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주제문으로 내도 뭐 나쁘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2번 몬스터 잡으러 그 급은 1.25 배속, 5에서 6등급부터는 0.75 배속 추천드립니다. 자, 좋은 매니저들은 have learned, 현재 완료형법 쓰고 있죠. have pp. 자, 배워왔다.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이요. 계속 뭐뭐 해왔다. 자, to overcome 하는 것을 목적어죠. 극복하는 것을. 자, 더 이니셜은 초기에. 자, 초기에 느낌을들을, 감정들을. of anxiety. 얘도 뭐 내려면은 빈칸을 낼 수가 있겠죠. anxiety란 단어들이. 그래서, 걱정을 극복하는 걸 배워왔어요. 자, 그 다음 when assigning 할 때 when 질 때 지금 주어동사가 생각되는데 주어는 good managers가 주어니까 복수형의 day 대명사로 잡아주시고요. 시제는 have니까 현재 day were 써도 되고 day are 써도 되고 되는데 were 쓸게요. 그냥 현재 완료 형태니까. 자, they were assigning 할 때 그래서 원래 진행형이었고 이거 두 개를 합쳤고 when they assign 혹은 assigned 라고 해도 돼요. 두 개 다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접속사, 주어동사의 세 개로 쓸 때는 when they were로 써주시고요. 두 단어로 쓸 때는 when they assigned 혹은 assigning, 아, when they assign 할 때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할당하다. 자, 그 다음 임무를 할당할 때 밑에 사람이겠죠. 자, they는 그들이라고 하지 말고 좋은 매니저들은 자, are aware, 비동사 뒤에 형용사예요. aware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 자, 인지하고 있는데 자, that 접속사 자, no로 시작합니다. 부정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부정으로 마무리 지어줘야 돼요. 자, 어떠한 두 명의 사람도 act,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 이는 어떻게? 전치사 뒤에 way, 명사 들어갔고요. 자, exactly 하기에 same 하기에 그럼 더 same이니까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자, and so 접속사 일단 또 한 개 쳐주시고요. 그래서 자, 주어 다시 넣을게요. 좋은 매니저들은 do not feel이에요. 자, 느끼지 않아요. 자, feel 지각동사 뒤에는 형용사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pp 과거분사로 위협감을 느껴지지 않는다. 자, 만약에 이 매니저들이, 좋은 매니저들이죠. 본다면은, 자, 한 employee는 고용자. 자, 고용자 한 명이 자기의 고용자가 자, 그래서 앞에 동사는 C가 지각동사 썼지만 두 개의 관계를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능동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ing 형태를 써도 됩니다. 자, 한번 going about 가고 있을 때 자, 임무를 자, 여기서도 빈칸 낼 수 있는데 자, differently 하게 다르게 갈 때 내가 일을 하나 시켰는데 아홉 명은 이 길로 가는데 딴 사람은 저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임무를 다르게 하고 있을 때 위협감을 느끼지 않아요. 어? 주식 왜 저러지? 큰일 났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instead 또 빈칸. 자, 대신에. 자, they는 또 적을게요. 좋은 매니저들은 집중한다. 자, 집중하는데, 뭐, 결과물이 집중하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기. 자, 만약에, 자, 일이 성공적으로 부사고요. done 수식해주고 있고, 또 수동태로 be done입니다. 그럼 해석하면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자, 그 다음,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이죠. 이거는 그냥 해석 외우셔야 돼요. 하는 한. 자, 뭐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working 일하고 있는 한 자, in a manner 어떠한 방식으로 자, 방식이 어떠냐면 acceptable 한 방식이에요. 수락 가능한 자, 여기서도
추락 가능한 건안 되고 수락 가능한 방식으로 가야죠. 그래서 acceptable도 어휘 문제로 한번 내려면 낼 수 있습니다. 여기 다른다가 적어놓고 자, acceptable 수락 가능한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별로 신경 안 쓰지 않단 말이에요. to the organization 밑으로 내려가서 볼까요? 자, 그러면 to the organization의 조직에 다음 조직의 뭐 규칙에 봤을 때 별로 문제가 없다면 또 빈칸 한번 내려면 또 프로그램 풀도 세 번째 들어갈 수 있죠. 또 as long as 또 나왔네요. 자, 하면은 예를 들어서 as long as 자, sales people이 판매자들 자, 하면은 판매자들이 are keeping 자, 하면 keeping to 어디에 company's ethical selling policy 도덕적인 판매 전략 판매 정책이라고 하긴 하겠네요. 전략보다는 맞죠. 판매 정책 자 그럼 다시 자 뭐 하느냐 판매자들이 자 keep 여기서는 유지하다 보다 지키다 자 지키는데 뭐에 자, 전치사로 잡아주시고요 회사의 윤리적인 판매 정책을 지키는 한 다른 방식으로 가도 위협감을 느끼지 않아요 자 then 그러면 어떻게요 that's fine 괜찮아요 자 만약에 acceptable final outcome 자 그러면 acceptable이 또 형용사로 썼죠 뒤에 나오는 final outcome 수식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또 가정법에 과거 쓰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최종 결과물 수락 가능 아니 엑셉트로 적어야 되겠네. 수락 가능한 네, 좀 지우고요. 만약에 수락 가능한 최종 결과물이 성취되어지지 않는다면 또 수동으로 갔죠. 성취되다. 자, 그래서 가정법에서 끊어 주시고요. 청취하지 말고 성취해야죠. 네. 자, then 그러면 자, 서치 매니저는 뭐예요? 좋은 매니저들, 굿 매니저들은 저 서치를 좋은까지 적어볼게요. 좀 약간 열려있는 이죠. 매니저들은 리스판드네요. 응답하는데 저 바이어 ing 디스커싱 함으로써 응답한다. 토론함으로써 자 이슬은 또 전체 사실로 잡아요. 이슬을 어디서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은 성취가 덜 된 것 성취가 좀 덜 되어진 것을 자, 그럼 디스커스 전체서 위드 쓰죠. 지저분해지네. 자, 위드 누구랑 고용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ing 들어갔죠. 아까 전에 우리 바이가 여기 있었죠. 그럼 여기서도 바이 ing 뭐 어떻게 함으로써 애널라이징 함으로써 분석함으로써 자, 그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자, to find out이 또 여기서는 to 부정사 부사로 썼어요. 자,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 목적으로 가야 되겠죠. 자, 찾아내기 위해서 자 out 전치사 뒤에 다시 또 명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what 의문사 training 주어 1번 혹은 additional skills 주어 2번 that person will need 까지 가야 되나요? 까지 잡아볼까요? 자 다시 한번 find out 찾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이나 additional 추가적인 기술을 자, the person 여기서 주어를 제가 잘못 잡았네요. 여기서 어떠한 여기서 의문사를 하나를 다 이렇게 잡아야 되네요. 의문사를 what training or additional skills 까지 잡고 the person이 will need 까지 이렇게 의주동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접의 문의 전체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들어갔죠. 다시 해석해보면 찾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이나 추가적인 기술을 그 사람이 자, will need 필요로 할지 찾아내기 위해 will 어휴 좀 이상하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해야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자 맞게 갔네요 자 need까지 끊어 주시면 돼요 자 어떤 훈련이나 추가적인 기술 그 사람이 필요로 할지 자 to do에서 다시 끊고 to 부정사 부사 목적으로 가면 돼요 자 함하기 위해서 the task는 여기서는 잘못된 임무 자 잘못된 임무를 자 successfully 하게 자, 성공적으로 부사가 다시 또 do 하기 위해서죠. 자, in the future는 미래. 자, 뭐 바로 자르거나 갈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토론한 다음에 다음 제시 대안책을 제시해 준다. 이런 게 바로 우리 좋은 매니저가 가져야 할 덕목인데 우리는 갑질하죠. 갑질. 자, 이래서 문제는 다 한번 봤고요. 답은 바로 나오죠. 여기서 답이 1번이 나오니까 우리 심리상으로 설마 이게 1번이 들어가겠어 하고 딴 거 찍으신 분 꽤 있을 겁니다. 우리. 자, 엔드 리절트는 여기서는 최종 결과라고 하면 되겠죠. 최종 결과에 집중한다. 다르게 가도 괜찮다가 답이었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 문장에서 접속사 문제가 아까 instead 여기 하나 나왔고요. 자, 그다음 for example 정확하게 여기 또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then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then 여기도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접속사 문제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영장 문제로 자, 여기 만약에 수락 가능한 최종 결과물이 성취되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 과거. 자, then 그러면 search 매니저, 그 좋은 매니저들은 아마도 응답할 거예요. 까지. 자, 그다음 by discussing 그 성취가 덜된 것을 토론함으로써 그 고용자와 함께. 자, 그리고 and analyzing 함으로써 분석함으로써 상황을 자, to find out 찾아내기 위하여 뭐를 어떠한 훈련이나 추가적인 기술들을 그 사람이 필요로 할지를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in the future의 미래. 자, 여기까지 영 문장. 자, 이 문장은 자 경고등 하나 키시고 굉장히 길죠. 이런 문장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순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꼬여 있고. 그래서 이 문장 신경 써서 외우시고 그리고 가정법에서 왜 if가 들어가고 그리고 가정법에 과거를 썼는데 콤마 뒤에 왜 respond 현재형을 썼냐? 여기서 그냥 would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미래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응답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약간 좀 구어체로 쓴 거고 우리가 문어체로 쓰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우리 32번 고1 문제도 깔끔하게 때려잡고 그 다음 33번으로 달려갑니다. 축하합니다. 영어 숙련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본문 암기 MP3를 다운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